신봉기님. 신봉기님이 지금까지 신었던 제가 신었던 AD 축구화제 가장 만족스러운 축구화가 무엇이었나요? 주 1, 2회 운동하는데 A005 2년째 신고 있는데 스터드 제품도 필요하다. 대신 이제 가격은 상관없다. 사실 AD 제품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최근에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뭐 나이키 TM4 아니면 뭐 필요할 베이퍼 AD, 아식스 DS 라이트 AD, 그다음 미즈노 AD가 지금 나오나요 국내? 잘 기억이 안 나는데. 우선 이제 아디다스랑 푸마 두 가지 제품에 나오는 AG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조구장 대부분에서는 좀 부적합하죠. 스터드의 형태, 아웃솔의 형태, 소재 이런 부분들이. 대신에 이제 인조구장에 그나마 좀 최적화되어 있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나이키 TM4 AG, 그 다음에 머큐럴 AG, 그 다음에 뭐 팬텀 GT AG 이런 것들. 팬텀 GT AG는 조금 더 딱딱한 부분이니까 스터드가. 머큐럴 웨이프나 TM4인데 뭐 키르는 나왔지만 TM4는 안 나왔으니까 TM4로 구입하실 수 있으시면 그 제품 아니면 아식스 DS 라이트 제품인데 꼭 그 AG 스터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AG 스터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 계열 제품, 그러니까 미즈노나 아식스에서 나오는 뭐 네오, 모렐리아,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뭐 이런 거, 그런 제품들은 인조구장의 상태가 괜찮다고 하면 충분히 신을만한 제품들이죠. 스터드가 둥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립성에 지나친 과그립 같은 것들이 없고, 그 다음에 플레이트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날카롭거나, 그 다음에 그 자체로서 뭔가 지나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, 딱딱한 느낌도 좀 덜하고,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다. 대신 제가 말씀드린 제품들 어쨌든 간에 뭐 인조구장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본인의 그 발모양, 라스트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신발 구조들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고, 또 이제 디자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제품들 같은 것들을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 이 문의를 해주신 신봉기님에게 100%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, 제가 신는 거는 현재 그렇긴 하지만, 제 발 모양, 그다음 신봉기 발 모양, 그 다음에 착용 습성, 습관, 선호하는 핏, 소재,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어서, 단순하게 이렇게 제가 신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, 그게 신봉기님에게도 제가 느끼는 정도의 만족감을 그대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, 이 축구하고 입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. 제가 특히 본인이 잘 모르는 제품을 이제 구입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된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